베드로 전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베드로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11절에 보면 사랑한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과 싸워야 돼.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첫째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찬스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프레임을 받게 되시, 비방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렇죠. 간증이 좋아야 돼요. 크리스천은. 그 많은 지금 성령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머리로만 교만해지고 행실을 안 따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실족시키고 있죠. 그 교만해, 균형 잡힌 크리스천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결국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방만 받겠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실을 조심해야 돼. 간증이 좋아야 돼. 이런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랬죠.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 너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감찰하시는 그날이 그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딜링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이방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딜링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시해버리면 찬스가 없죠.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교회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 이게 주님이 감찰한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든가 아니면 죄를 책망하든가 이런 하나님이 직접 딜링하시는 것들을 감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했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제 이름이죠.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래야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을 초림해 주님께서 오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좋아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죄 찔림을 받고 주님이 복음을 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재림이 결국에는 주님의 감찰하는 날이 되는 거죠. 멸망이라 그때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선한 간증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미라 하리지. 13절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자, 이 구절들이 많이 오용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정부에 반항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 나쁜 법까지도 다 따라가는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반적인 룰은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 법은 범법자들, 무법자들을 위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일반적으로,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특히 법을 잘 지켜야지. 그 법은 범법자들,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기 위해 세운 거거든. 악을 행하는 자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보낸 그런 관리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정부에 하는 거를 반대해요. 그 미국 목사들 중에 그 바이빌리버들 중에서도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 택스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택스를 내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 세상의 정부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 자들에게 왜 우리가 택스를 내냐.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많은 사람. 근데 우리는 성경에 택스를 내라 그랬어요? 안 내라 그랬어요? 내라 그랬지.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들 말이 설득력을 가져요. 특히 그런 목사들 중에 아주 큰 교회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결국에 교회 뺏겼다고. 내가 아는 목사도 그랬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점에서는 참 이상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탄짓 하는 저런 것들을 왜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 일리 있어요. 더 악한 짓 하잖아. 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냐 이거지.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 법과 어기는 법들까지도 다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게 문제예요. 여기 로마서 13장에서도 우리가 가르쳤죠.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린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제너럴 룰이란 말이에요. 제너럴 룰은 뭐예요? 권세 있는 자들은 선한 사람을 칭찬하고 악인들을 벌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제너럴리 니네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지. 그러지 않으면 니네가 벌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제너럴리 얘기하시는 거잖아. 3절에 이는 다스린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냐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라. 근데 이러지 않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는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룰이라는 것은 꼭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있다 없고. 예를 들어서 텍스법을 만들잖아요. 텍스법에 generally 뭐 캐피탈 게인은 이러이러고 그냥 이러죠.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예외가 엄청 많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텍스를 들려내고 더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것만 알고 그 디테일한 건 모르니까, 예, 이상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것도 알아야지 똑똑한 CPA가 되는 거거든. 그걸 모르면 완전히 거꾸로 더, 돈을 더 내게 만드는 CPA가 되는 거야. 예외를 모르면. 마찬가지예요. 이 법도, 세상 법도 예외가 있는 거야. 다. 그 여기서 제널리,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예, 다스린 자들이 선행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악행하는 사람 벌을 준다. 이건 제너럴리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잖아. 정치가들이, 권세자들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호독하잖아. 까먹고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예외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히브리인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법으로 애들 남자들 다 나면 다 죽이라 그랬다고. 그 사람들 죽였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잖아.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외는 세상 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틀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외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 법을 따라가야 돼. 존중하고. 여러분, 라합이 스파이들, 이스라엘 스파이들 감춰주잖아요. 그 나라 법에 의하면 그건 사형이야. 그 법을 어긴 거야. 근데 라합이 축복을 받아. 그 나라 법을 어겼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정부를 반대한다. 무조건 정부에 순종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런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야. 구원 받든 안 받든 권세자들은. 근데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선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얘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봉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6절에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 그렇죠? 이거를 소위 바이블 리버라는 목사들이 안 따라가요. 요 구절만. 그 사람들은 요게 예외야. 요 구절만. 자기네들한테. 그 사람들이요. 바이블 리버 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자기 생각은 완전히 저장해 놔야 돼. 자기 생각 가지고 바이블 리버 된다는 사람들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자기의 의견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바이블리버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 이유가 많다고요. 당연하지. 지금 이 세상 꼴 돌아가는데 택스 내고 그 자들 그냥 엄청나게 나쁜 짓 하고. 생각해봐요. 사람들 바이러스 걸린다고 뭐 꼼짝 못하게 해놓고 지금 저 국경에서는 수많은 일리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25%가 걸려있어 지금. 근데 검사도 안 하고 그걸 전 지금 미국 전체에다 뿌리고 다녀. 그래놓고 우리들 보고 뭐 백신 마스크 그따위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혈압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 택스 돈을 내면 저것들이 그런 불법자들한테 뭐 해야 돼? 나쁜 일에 다 쓰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 아주 설득력 있지. 설교를 또 거창하게 해요, 그 사람들. 한 시간 동안 그것만 주입시키면 띵 간다고 그냥 이게 육절 안 보여 이거 이런 거. 맞아, 우리 목사가 최고야 이런 거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야. 말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설득시키든 상관없어.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래.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그랬다고. 그래서 바이빌로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싫지만 내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내려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닥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들이 리버럴들이 설치고 법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법으로 통과하면 끝이야.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비지테이션 하면 여러분 잡혀가서 감옥 가는 거야. 그 초대교회 때 그랬다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이제 이런 게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무조건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야. 복음 전파는.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권세자들의 말씀이 어떤 게 맞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죠. 그게 우리가 할 일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 설득시키고 뭐 해가지고 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게 성경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속게 되는 거예요. 그 생활 자체가 틀려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이제 복음 전파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 아니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은 전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 거지. 박해가 왜 와? 예? 악한 정부가 하려는데 다음 박해가 왜 와? 외초대교회 때 다 순교당했어. 그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법으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고 사형당하고 뭐 이랬으면 다른 문제지만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즉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는 혼들을 구령하다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 다 순교당해 열두 사도가.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무조건 세상법에 다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도 잘못된 거. 무조건 다 어겨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 정부가 잘못해서 그럼 무조건 다 어겨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보세요.
15절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이거지. 세상 법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선을 행할 범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야. 여기 왜 여러분들이 그 법령에 복종해야 되고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되냐. 13절 맨 처음에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인간의 법령에 복종한다는 거죠. 아까 사도행전 4장 맞죠? 5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또 나와요. 5장 27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5장 27절 이거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이거 없어가지고 잘못된 목사들 설교로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무식한 소리지. 목사가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다 얘기해야지 무슨 정치는 안 되고 문화는 안 되고 사회는 안 되고 뭐 그 웃기는 소리라. 그거 누가 만든 거? 성경이 어디 나? 근데 그게 바이블이 돼버렸어. 목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 정치 얘기 안 하면 다 리버럴을 뽑아가지고 다 복음 막히게 하라고. 아주 웃기죠. 목사는 이 세상의 악을 다 책망해야 돼요. 뭐 정치는 안 되고 뭐는 이래서 안 되고 뭐는 이래서. 그거 누가 만든 거야? 정치 안 된다고. 그거 리버럴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정치적인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지나치게 맨날 설교 은혜 보고만 안 하고 정치 얘기만 해.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골고루 모든 걸 다 책망해야 돼요. 죄를.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걸 다 책망해야지. 잘못된 것들은.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죠. 뭐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한 소리가 나오지. 특히 여러분은 왕권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왕권시대에 무슨 자유가 있어. 그냥 왕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선왕이 나오면 그 나라 백성이 잘 살고 악한 왕이 나오면 다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왕권제도가 아니야. 민주주의지. 그렇죠? 그 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통치자를 만드는 시대 아니야? 근데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안 해주면 누굴 뽑아? 악한 자를 뽑게 돼 있지. 악한 자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그 한번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기회를 또 볼 수 있죠. 그 다음 선거를. 그래서 계속 잘못된 정치를 프리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제 독재로 넘어가죠. 지금 문재인이니 뭐 이렇게 다들 독재로 가죠. 이제 독재주의가 돼버리죠. 그때는 여러분이 그걸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이 감옥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정치 설교에다가 감옥 가느냐 아니면 은혜복음 전해가 사람 구하느냐. 그때는 이제 은혜복음 전하는 거야. 은혜복음까지 전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들처럼 피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시대가 열리고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되면 지혜가 없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복음이 막혀버리는 짓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해가지고 사람들 투표를 할 때 잘하라고 당연히 해야지. 뭐가 옳은 거고 성경적으로 캐피탈리즘이 옳으냐 아니면 커뮤니스트가 옳으냐 소셜리스트가 옳은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성경은 캐피탈리즘이잖아.
그래서 설교하는 거지. 성경에 있는 거를. 근데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무식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 그래가지고 복음 다 막히게 하잖아, 그 자들이. 그래서 투표들이 이제 다, 소셜리스트들이 다, 전 세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막힌다고. 복음 전하면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 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이해를 못 시키겠어. 딱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독재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에?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됐다고. 꼼짝 못하게.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린 영적 전쟁이죠. 물리적인 전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가지고 총칼 들고 싸울 거야, 정부랑? 그래서 정부에 하는 그 룰대로 여러분이 가면서 이제 복음을 도망다니면서 전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 그건 자기가 계산을 해야지. 목사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감방에 가서 앉아있느냐. 아니면 피하면서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둘 중에 하나 초이스 해야지.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면 되는 거. 그거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돌대가리들을 향해서 지금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야. 하도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뭐 또 정치에 엄청나게 또 데모부대 만들어가지고 나가고 무식한 자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총칼 들고 나가서. 그래서 그런 나라가 오기 전에 잘못된 정치, 악한 정치, 잘못된 경제 이런 걸 다 책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선한 통치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라고 목사가. 근데 목사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다 무식하게 선거해가지고 악한 자들이 경제 다 망치고. 결국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 돼가지고 복음도 막히게 할 텐데. 그 목사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해?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내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들어. 28절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쵸? 또 그러잖아. 네, 권세자들한테 굴복 안 하잖아. 복음 전하는 걸.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결국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바른 말을 하면. 그러나 복음 전하는 걸 막을 여러분들이 스탑할 수가 없는 거야. 권세 잡은 자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남겨둔 이유가 복음 전하라고 남겨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따르느냐? 아, 인간의 말을 따르느냐? 인간의 권세자들의 말을 따르느냐? 그럴 이제 케이스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복음이 열려있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 그러나 지금도, 예, 중국 같은데, 우리 선교사 아직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거기 들어가면 법으로 걸려. 그런데 몰래 들어가가지고 영어 가르친다 그러고 복음 전하잖아. 그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 멍청한 사람들이 성경 가르치면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 그럴 거라고. 그쵸? 네, 우리 서포트하는 선교사들 만약에 복음 전하러 미셔너리로 들어왔다 그러면 안 받아줄 날은 많아요. 아랍 국가 쪽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악한 정부에 데모하는 거. 어? 데모해가지고 뭐 정권을 바꾸겠다.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복음은 안전하고 나가가지고 핏개 뜨고 맨날 데모만 하고 있어? 광화문 나가가지고. 생각해봐. 누가 복음 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은혜 복음 전파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목이 터져라고 내가 설교한 거라고. 투표하기 전에. 근데 이제 투표 끝나고 물 건너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별로 말 안 하잖아. 가끔가다 책망하지.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이제 쟤네들 저렇게다가 이제 북한에 잡혀먹어, 이제. 지네가 잘못 투표해가지고 그런 거지. 지금 이대로 가다간 이재명이 될 것 같더구만. 걔는 갔다가 바칠 거라고, 이제. 알아요? 어떡하겠어. 지네가 뽑았는데. 내 말은 듣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영생 주고, 안 받은 사람 지옥불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가 없으면 예, 완전히 동물이나 마찬가지, 로봇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근데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슨 짓을 다 한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다 한다. 악의 구실로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니지.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타게 되지. 여러분 자유롭게 마약을 해봐. 어떻게 되나? 에? 종로를 타는 거야. 마약의 종로를 타는 거야. 마약 없으면 못 살아. 자유롭게 죄를 지어봐.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세상에는. 그 사람들의 답은 뭐예요? 단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 새 사람이 돼야 돼. 그것밖에 해결책이 없어.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해결책은 딱 하나야. 은혜 복음이라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자유롭게 행하게 돼. 자유롭게 행하게 돼. 그러니까 방종을 얘기해.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이용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악한 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단어가 자유하고 화평이야. 평화. 공산주의자들이 칼막스니 이런 애들, 스탈린이니, 모떼똥이, 모떤똥이니 이런 애들이 한 게 자유롭게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자. 이거거든. 공평을 위해서. 공평 지네가 다 헤쳐먹으면서. 공평이 무슨 공평이야.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 힘센 자들이 이 세상은 컨트롤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악한 자들이 되면 자유를 빙자하고 평화를 빙자해서 그런 독재주의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결국에는 지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 부자들 다 못됐다. 부자들에서 그렇게 노예생활하지 말고 투쟁하자. 부자들 다 없애자. 돈 다 뺏어가지고 노나 갖자. 그랬더니 노나 가졌나? 그 돈이 부자에서 지네가 다 가졌지. 더 무서운 악당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배계획.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힘센 자들이 다 갖는 거야. 자본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번 사람들이 돈을 갖는 거고 저쪽에서는 악당들이 무력으로 돈 다 갖는 거고 그 차이뿐이야. 그래서 인간들은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평화를 빙자해. 여성 여권 운동 뭐 이래.
여권 운동해가지고 뭐 잘 된 게 뭐 있어? 예? 여자들 더 힘들게 됐지. 나가 죽어라가 일하고 남편은 앉아서 애기 보고.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사실 여권운동 그렇게 하면 여자들도 한국 같은 데 군대 가야 돼. 그렇죠? 왜 동등한데 왜 여자는 안 가? 다른 건 다 동등동등하면서. 그게 배단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 여자 성경은 질서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걸 인간들이 다 그걸 무시해가지고 그냥 평등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다 그냥 다 하나님 말씀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질서를 깨는 거라고. 그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망조가 되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정권을 잡고 어린아이들이 설치고 여자가 설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야. 지금 여자들이 얼마나 설쳐요? 전 세계. 망하게 돼 있지. 성경과 반대가니까. 여자들이 오히려 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크리스천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얼마나 프리덤을 얻었어요. 크리스천 들어가는 데만 여자들이 더 저거 하잖아요. 근데 모슬렘 이런 데 가봐요. 여자들 완전, 난 그거 희한해. 모슬렘 여자들하고 좀 한번 그 사람들 심리 상태 좀 알고 싶어. 아니, 자기가 네 번째 와이프인데 왜 이렇게 해피할까? 아니 평생을 노예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해빠요. 그 여자들 막 모슬렘 저거 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가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오히려 해방을 외쳐야지. 그래서 크리스찬 성경 외에는 다 노예 생활로 가는 거야. 말론 자유와 평화지만 성경대로 하면 자유가 있는 거야. 16절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야. 그렇죠? 그럼 권세자들의 존경을 하고 그 권세자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권세자들 모든 것들을 다 세워놨는데 그거를 권세자들을 인정 안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존경하라는 거, 왕을 존경하라는 건 왕이 나쁜 짓 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독재 정치하고 그런 애들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러라는 게 아니지.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러니까 아너라는 단어는 이렇게 뭐 악한 거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자리, 그 왕이라는 자리, 그 권세라는 자리, 통치권이라는 그 자리를 안어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야. 인정. 그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지. 칭찬하고 뭐 사람 막 그냥 선한 사람들 다 죽이는데 칭찬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당연한 거예요.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당연하죠.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 자들을 당연히 사랑해. 구원받은 사람.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정한 권세자들을 존경하는 거야. 안어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 사람들이 만든 법령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다가 여러분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그 억울한 일, 고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고난 받게 받기 전에 좋은 건 뭐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을 통째로 뽑으면 문제가 없어. 받게 받을 이유가 없어.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는. 그 악한 통치자를 세우게 되는 거지. 민주주의의 단점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냥 민주주의, 공화국 뭐 다 좋게 민주주의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아주 좋은 사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아. 민주주의가 다수가 돌대가리면 돌대가리 왕을 세우는 거야 저렇게. 돌문을 세웠잖아 돌문. 그러니까 민주주의 좋은 거 없어. 선한 사람들이 다쓸 때가 좋은 거야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정치체계는 다 망가져.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만이 의와 평화로 화평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지. 죄인들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천년왕국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돌대가리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떡하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